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11월의 월간 투자 전략은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매달 요거 시작하면서 월간 전략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데, 네. 이번 달 전략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높아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 아, 예.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이 부제에서 느껴지는 네. 기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뭐 어쨌든 금리 인상도 계속되는 구간에 있고 경기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는 구간입니다만 10월 한 달을 돌아보면 다우가 거의 14% 그렇죠. 올랐어요. 나쁘지는 않았던 한 달이었다라고 봐야 할지 지난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다우가 1970몇 년도 이후에 최고의 네. 예, 10월 한 달을 이제 예,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이제 나스닥은 차별화가 꽤 있었죠. 예, 나스닥은 이제 사실 뭐 9월 말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네, 다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났죠.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나스닥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르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다우하고 나스닥의 차이를, 다른 각도에서 좀 그림을 그려본 게 이겁니다. 예, 우리 이제 스타일별로 정리를 해본 건데, 나스닥 하면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많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성장주 스타일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를, 예, 보였죠. 가장 아래에 있는 짙은 오렌지 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우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치주들이 많고,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많으니까, 예, 대형 가치주가, 예, 위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나 또는 이제 대형 가치주, 또는 뭐 소형 가치주 이런 것들은 다 9월 달 FOMC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어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죠. 그러니까, 뭔가 이 긴축에 대한 어떤 공포, 부담을 좀 극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빅테크, 대형 성장주들은 여전히 이제 예, 이런 긴축과 또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빅테크 7개 기업들의 시총이 3조 네. 달러 이상 증발했다. 예, 뭐 그런 그렇죠. 기사도 있던데요. 실제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 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비중으로 봐도 이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제시해드린 그림 왼쪽인데요. 여기는 7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5개. 예, 그 7개는 뭐 메타 이런 것들도 있을 넷플릭스도 텐데, 들어있고요. 예, 그 빼고, 지금 현재 이제 예, 상위 5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대로 하락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선명하게 예, 진행이 됐고요. 그러네요. 예, 지난 5월 달 저점 수준을 갖다가 빠르게 예,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예,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사실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 섹터가 다 나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이번 10월 달만큼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10월 달에는 다른 지수들은 꽤 괜찮았는데 빅테크들의 주가가 특히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예, 비중 축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전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빅테크들이 좀 예전 같진 않아요, 확실히. 예,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이제 애플이 그나마 좀 견고하고 예, 애플은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80%대 후반 수준입니다. 지수 레벨, 그러니까 가격 수준 자체가. 예, 근데 다른 이제 M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쪽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60에서 70% 사이에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예,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과 좀 나머지 예, 빅테크들이 좀 차별화되는 예, 그런 양상이 아닌가.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워렌 버핏의 또 훌륭함을 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애플만 있죠, 사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좀 굉장히 느껴집니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지수도 차별화되는 스타일별로 뭐 그런 양상을 보였던 한 달이었고 또 빅테크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게 보여지는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 됐든 10월 한달 그리고 후반으로 오면서의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최악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네. 그 기저에 깔린 게 연준 피벗 네.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뭔가 기조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연준 피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오름세가 어쨌든 10월 달 시장을 만든 것의 핵심은 11월 달 FOMC나 또는 이제 그 이후부터 연준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적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예, 대단히 큰 드라이버였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예, 어쨌든 연준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연준 피봇의 정확한 개념은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가 피봇까지는 아니겠죠? 인하까지는 아니죠. 예, 속도 조절 그러니까, 정도인 것 같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만 가지고 네. 이게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시장이 많이 앞서가지 않았느냐 네. 이런 걱정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75BP 인상한 다음에도 12월 달에도 50BP 인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도 계속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어쨌든 금리 부담이 더 쌓여가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고요. 일단 연준이 이번 우리 이제 11월 달 FOMC 이제 이번 주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완화적인 톤을 안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드리지만 인플레가 잘 안 꺾여요. 일단 네. 서비스 물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일단은. 예.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또 나쁜 뉴스는 이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짝 반등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서 완화적인 톤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가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네. 사실 연준은 지난해에 좀 약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시적이라고 말해가지고 시기를 했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뭔가 방향을 바꿨다가 또 틀려버리면 그런 위험을 안고 갈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너무 큰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들 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은 결국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가는 것이 또 안전한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들 나름대로 네, 이제 네.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11월 달 FOMC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예. 근데 그건 네. 확실하게 정해놓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인플레 대응의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 상당히 좀 노력을 할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네, 예, 그런 네. 어떤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리 앞서가고 있는 시장의 기대는 조금 과한 측면도 그렇게 본다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봤을 때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네.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이고요. 금리도 금리입니다만 경기도 이제 연결돼서 봐야 하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볼까요? 예, 우리 이제 내년 상반기 경기가 좀 많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 이번에 이제 IMF에서도 그럴 가능성 상당히 얘기를 했고 뭐 미국의 성장률도 대폭 낮췄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이나 또는 이제 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 얘기도 지금 예, 미국의 뭐 기업가들 서베이 네. 해보면 네. 예, 상당히 지금 높은 비중으로 예, 그런 응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번 업데이트 해드리는 OECD 경기 선행지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네. 일단 하락 속도가 꽤 빠르다라는 게 일단 왼쪽 그림에서 예, 읽으실 수가 있겠고 요걸 갖다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예, 주요 메이저한 이 경기 침체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이제 금융위기 당시고요. 예, 네. 엄청나죠? 2008년 당시.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이제 빠르게 떨어지다가 끝에 이제 살짝 이제 완만해지는 이게 이제 2001년도 IT 버블 붕괴 당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의 궤적이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IT 버블 붕괴 당시의 궤적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예, 닮은 궤적으로 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미 이제 20년 너무 지난 얘기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얘기지만 사실 그 당시에 경기 침체의 속도도 굉장히 가팔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린스펀 그 당시 의장이 2001년도에 연준의 금리를 갖다가 6.5에서 1.75%로 무려 475bp를 낮췄을 당시예요. 이때가. 근데 그때만큼이나 지금 경기 하락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행 지수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처럼 이제 금리가 과격하게 인하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기대를 갖기가 당장은 좀 그렇죠. 어려운 그런 양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표가 갖는 무게감이 분명히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실물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발표되는 뭐 주택 지표들 당연히 금리 오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소비도 사실은 조금 불안불안한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놨고, 아마존 주가의 하락에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사실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자산 효과 측면에서 분명히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안 좋고, 부동산 상황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택시장의 심리지수의 변화를 보면은 2006년도, 7년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때처럼 이제 뭐, 뭔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 버블적인 현상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로 이어지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쌓여있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지금 버블스러운 게. 어쨌든, 주택시장의 하락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소비가 인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 소비 시즌부터 소비가 나빠지는 것이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에 잘 버틴다 하더라도 연초에 소비 절벽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상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보면 10월 한 달간 시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힘을 얻는 차별화된 장세였고 또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 상황이나 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연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경기도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접근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인하, 이쪽 어떤 통화정책적인 처방이 이제 경기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방어해준다? 요렇게 좀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좀 빠르게 전개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작동은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던 그런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또 한켠에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대응해주는 상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정말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침체 우려가 정말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쪽이 이제 마켓의 어떤 핵심 이슈가 점점 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켓의 대응은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대응은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저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당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고, 시장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그렇죠.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빅테크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가야 됩니다. 일단 당분간은요.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쪽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 안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 빅테크 내에서도 조금 추려갈 것을, 저희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던 부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다시 한번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른 쪽을 좀 보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당대회 이후에 더 어려운 최근에 차이나런이라는 이야기도 차이나런, 있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 표현인데, 사실 저희가 중국을 갖다가, 데이터를 읽어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톤으로 사실은 말씀을 네.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에 중국 경제 상황이 조금 괜찮지 않겠냐라는 각도로 말씀을 사실은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저성장 저인플레 국면이고 다른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지금 저성장 고인플레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상 조금 앞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회복도 조금 더 이제 일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각도. 그리고 유동성이 미국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예, 중국은 지금 팽창하는 기조로 가고 있죠. 네, 그것도 네. 사실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 왔었어요. 네, 네. 근데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3기에 대해서 너무 독재적이지 않을까? 예, 반시장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서방 투자가들의 어떤 우려를 당장은 좀 불식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ADR 주가의 이제 급락으로도 예,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지금 외국인 금융 투자의 중국 순유입세가 예, 보시는 대로 지금 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신뢰도의 저하를 예, 보여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뭔가 반전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와주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을 찾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이후에 예,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위안화의 안정으로 확인되는지를 갖다가 먼저 체크하실 것을 네.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지난달에 저희가 인디아 시장을 조금 네. 차별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관점은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인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고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높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제 모디 총리의 어떤 외자 유치 의지, 반도체 제조 뭐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시키고,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다 결부되면서 실제로 이제 인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증시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네. 예, 국가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이제 인도 주가에 예, 최근에 퍼포먼스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도 증시에서 어닝 모멘텀도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요. 예,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예, 그냥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어닝도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마무리를 네. 하죠. 사실, 네. 달러와 이 한국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달러가 뭐, 더 많이 폭을 키워서 강세로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한국이 이번 10월 달에 주가가 반등을 네.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드라이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됐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왜 계속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달러 약세하고 연계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연준에 대한 기대감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어쨌든 이 왼쪽 그림은 제가 지금 몇 달 연속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10원, 네. 20원 이 정도 네. 수준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예, 이런 변화하고 코스피의 반등이 일단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달러가 계속 약해질 것인가? 네네. 가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계속 약해져야만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는데. 네. 왜냐하면 국내 유동성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지금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은행들이 지금 많이 쪼이면서 가게들이 지금 대출을 갖다가 잘 못 받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가게의 기타 대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네.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가게 대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대출이 60%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 이제 네. 기타 대출로 표현한 네. 건데 엄청난 지금 속도의 감속이 그러네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유동성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자본에 의존을 해야만 되는 코스피의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달러가 계속 약해지려면은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FOMC의 어떤 결론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이번 11월 달 FOMC가 코스피의 반등 지속과 관련해서도 되게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되짚어 보면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환경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연준의 하게 매파적인 되네요. 톤이 네. 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달러는 다시 조금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주식이 아주 완연한 회복세를 기조적으로 보여주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사실 뭐 연간 아웃룩을 갖다가 이제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상반기 어느 무렵에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는 구간을 한몇 개월 정도는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내하는 구간에 이제 우리가 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좀더 안전한 자산으로 가야 될것 같고, 그 안전한 자산의 대표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채권입니다. 사실 미국 채만 해도 아직은 저희가 봤을 때이 국채 금리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채권 손실의 위험성이 아직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이 한국은 물론 한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죠. 다만 국내에서 지금 뭐 크레딧 이슈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조금 제약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쭉쭉 금리 인상을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캐나다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에 금리 인상을 예상과 달리 25bp밖에 덜했죠. 안 했었어요, 금리 인상을. 예. 그러니까 한국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다시 25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출 가능성이, 최근에 크레딧 상황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 부분이 우리 현재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는 국채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좀 자금을 뭐 파킹 시킨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한국 채권에서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조금 이제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 채권의 중요성을 현재로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될수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수익성이라는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11월 한달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충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네요. 12월에 다시 뵙도록 하죠.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